네, 지금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중국의 6월 수출이 3.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컨센서스는 아마 증가 쪽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도 역시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유에 따라서 무역 흑자는 271억 3천만 달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도 하나 점검해 드릴게요. 대우인터내셔널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네요. 탈세 의혹이라고 지금 간단하게 좀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세네 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이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는 1.17% 밀려난 채 진행이 됩니다. 33,900원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올라오질 않고 있는데 내용들이 좀 압축이 되면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었죠. 유럽 증시 역시 어제 호재가 발표가 되면 상승했는데 중국 지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이런 훈풍보다는 중국의 악재에 더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저희가 내용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먼저 들렀다 올게요. 예. 이제 실적 시즌도 이제 미국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계속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국내 증시에는 여전히 훈풍으로 작용되지는 아직은 않는 모습인데 어떤 영향들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어닝 시즌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은 큰 우려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코아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 조정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어닝 시즌 일반적인 패턴이 어닝 시즌 전에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패턴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가 긍정적 흐름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이 다소 불안하다 하더라도 실적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연준 출구 전략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 실적 전망이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표된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도 초점이 맞춰지는 어닝 시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안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한국 시장이 좀 플러스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닝 시즌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그다지 썩 전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어닝 시즌하고 국내 증시 어닝 시즌하고는 다소는 온도차가 좀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지표를 발표를 했을까요? 6월 수출 3.1% 감소, 네. 수입은 0.7% 감소. 0.7%. 예. 자, 이에 따라서 뭐 무역 흑자는 2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두 지표 모두 마이너스 났다는 부분은 다소 뭐 폭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좀 마이너스 났다는 건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치는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뭐 수출 같은 경우가 한 플러스 3% 정도였고, 수입은 한 플러스 6% 정도였는데, 두 지표 모두 그 예상 대비 한 마이너스 6% 포인트 정도 너무 격차가 큰거좀 아닙니까? 내려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돼. 컨센서스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 예상이 된 부분은 한국의 6월 수출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무역 국가들의 수출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를 좀그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임팩트가 완전 쇼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지표 결과 자체는 그 부정적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 모아지는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의 2분기 GDP 결과 발표가 되는데 GDP 결과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 초점이 모아질 것 같고요. 지금 전망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는 2분기에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한 플러스 한 7.6%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 내려오고 있고요. 7.5가 아니라 한7.5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시각 자체는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IMF가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내면서 7.8%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막 7.
이제 5% 정도까지 예. 내린 거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IMF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결과가 조금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IMF 전망치 숫자보다 실제 그 시장에서 네. 체감하고 있는 전망치는 좀 더 낮습니다. 지금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8%로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성장률이 7.8%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7.7이나 7.6 또는 그것보다 약간 더 낮은 레벨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 성장률 전망치도 하반기에 들어가서 추가 하향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IMF 성장률 전망치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IMF 성장률 전망 국가별로 일부 국가들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가 7.8%인데 IMF에 따르면요. 내년도는 7.7%로 제시가 됐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에 반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측에서 중국 쪽을 0.6%포인트나 상당히 많이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 경제 모멘텀 둔화에 대한 시각이 IMF 쪽에서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국에서 들려오는 이 경제 지표들 소식들 미국 네. 빼놓고는 다 시장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력 거래소에서 또 전력 수급 경보 발령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네. 연속으로 준비 단계 발령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맛비가 내릴 때는 한동안 좀 주춤하다 싶었는데 어제 장맛비가 그치고 나니까 또 에어컨 가동량이 냉방기 가동량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는 오후 1시쯤에 이 수급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이르네요. 지금 벌써 11시쯤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발령이 됐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옴니시스템, 아트레스 BX, 파워로직스, 누리텔레콤, 뭐 포스코 ICT도 물론이고요. 한국전력 피스텍까지 모두 1에서 2%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상승도 좋겠지만 저희가 뭐 이제 멈춰 있는 원전이 빨리 가동이 돼서 이런 전력 수급이 예.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여전히 좋지 못해요. 뭐 외국인들 기관 오늘 동반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예. 매도세는 상쇄되지 않고 있고요.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연금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쪽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 6월 30일 날 이제 그 벵가드 펀드 매물이 이제 완료되고 한국 시장의 수급 여건이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물론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6월 전체적으로도 일단 7월 들어서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매도는 조금씩이지만 지속이 되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 네.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공급되는 규모를 줄인다는 거지 당장 이거를 빼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점점 위험선에 대한 어떤 그 회피하는 시각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라는 펀더멘털 요인이 같이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쉽사리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선 요인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오늘 밤에 이제 나올 벤버넨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래도 좀 시장에 좀 담비를 내려줄 만한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 좀 기대가 좀 갑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기대감 낮춰야 되는 건가요? 오늘 연설은 일단 그 전미 경제 연구소라고 이제 MBER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 그 경제의 어떤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리는 곳이 이제 민간 기구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리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버넨키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 출구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또는 미국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연준의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버냉크 의장이 새로운 어떤 연준 시각을 발표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밝혔었던 대략적인 연준의 추구 전략과 관련된 로드맵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또는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준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큰 임팩트는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냉크 연설과 함께 내일 관심을 끄는 부분이 6월 달 FOMC 회의 그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네. 회의록 내에서 연준 위원들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겠죠. 이 FOMC 회의록에서 매파 위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혹은 비둘기파 의원 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시면은 과연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